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네이버 메일을 통해서 피싱 사이트들이 왔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독 저한테 많이 오는 것인지, 물론 이제 제가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제거 이메일을 뭐 이렇게 노출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왔던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례들이라면 여러분들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제 2021년도 뭐 2022년도 거쳐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이 왔는데, 저도 속을 뻔했던 그런 페이지들이죠. 첫 번째는 이제 2단계 인증을 위해서 이제 뭐 비밀번호가 생성됐다 해가지고 저한테 왔던 사례인 것이고요. 이때부터 저도 아마 OTP 인증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2단계 인증을 사용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 일인가? 이렇게 했던, 속을 뻔했던 사례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접속 시도 같은 경우에도, 저도 회의를 뭐 자주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누군가 또 이제 미국 쪽이나 이제 중국 쪽, 뭐 여기서 이제 해킹들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이것들도 제가 좀 속으려고 했던, 사례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PC에서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도메일로 유도를 같아요. 근데 주소를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잘 보시면은 좀 이상하죠? 이게 네이버인데 이게 H가 아니고 원래 이제 N이라고 하고 네이버 코퍼레이션, 코퍼레이터? 예, 이런 의미의 도메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건데 속을 뻔하죠. 예, 속을 뻔합니다. 물론 이제 보통 다른 그 IT 쪽에 지 않으신 분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거 도메인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잘 판단이 안 되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모바일로 한번 여러분들 메일을 읽어보시면은 링크된 주소들 안 보입니다. 위쪽에요. 거의 뭐 보일 일이 거의 없죠. 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가지고 뭐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속이기 더 좋아진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단계 인증 해외 접속기로, 그 다음에 특히 세금 납부, 뒤에 쪽에 이제 사례, 최근에 왔던 사례인데, 바로 요렇게 이제 세금 납부에 대한 고지서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5월달, 6월달 이렇게 세금들이 많이 나가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면은 조금 저는 두렵습니다. 예, 국세청에서 뭔가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아, 분명히 나 세금을 다낸것 같은데 또 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게 민감하거든요. 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노립니다. 그 시기들을 좀잘 타서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잘 보시면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열려 있습니다. 이 네이버라고 하는데 R이 빠졌죠 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프로라고 사용하는 이런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동일한 네이버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들은 없죠. 없죠. 그리고 또 이쪽에 들어가서 뭔가 전자문서를 읽으려고 하면은 또 인증서 또 확인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처음부터 갑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을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절대 입력을 하지 마시고 요거 의심부터 여러분들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접근하면은 당연히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은 여러분들의 정보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자, 그러면 이제 사전에 이제 예방들을 여러분들 하면 최소한의 이제 보안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로그인할 때 이제 IP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본으로 이제 체크되어 있어요. 네이버가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트북을 켜고 이제 네이버를 접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다시 그 노트북을 네이버가 이제 로그인한 상태에서 열려고 메일을 열려고 하면은 IP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로그아웃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IP 보안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동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런 체크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IP 보안을 체크하는 것들입니다. 일부러 체크를 해제할 일은 거의 없겠죠. 하지 마시고요. 귀찮다고 하더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다시 하시기 바래요. 그냥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인증, 2차 인증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신 것이 좋은데, 요거는 이제 모바일 OTP, 전자 OTP를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번호를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모바일이 있어야만이 또 PC, 네이버에 접근을 할수 있는, 이게 PC에서 접근을 할때 이제 모바일에 OTP가 뜨고 그거를 다시 인증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들이죠. 근데 사실 이제 보안을 강화를 하다 보면은
좀 귀찮을 때가 있죠. 저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 모바일을 놓고 올 때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 방에 있거나 하면은 다시 또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모바일이 바뀌어버리면은 좀 난감한 상황들이 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후회는 또 해제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2단계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보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해외를 나는 그냥 자주 나가지 않는다. 뭐 1년에 한번 정도나 이제 여행 때문에 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 로그인 차단들을 여러분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네이버 여러분들이 이제 탈취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했던 그런 카페나 그런 데가 이상한 글들도 많이 올리고 뭐 개인정보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또 이런 도메인 같은 거 의심된다. 나는 정말 의심돼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확인한 도메인의 피싱 사이트나 그다음에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제 크리미널 IP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미널 IP 쪽에서도 요거는 이전에 이제 제가 캡처했던 부분들이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IP 대역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들이 이제 되기는 거죠. US 쪽에 있잖아요. 뭔가 좀 의심되죠. 네이버 쪽 서버가 갑자기 이렇게 뜨면은 왜? 라고 이제 퀘스천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그 스크린샵이나 그런 것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피싱 사이트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초기에 검색했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뭔가 불필요한 포트들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살짝 전문가분들이 좀 보셔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서버들이 좀 취약한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뭔가 이제 엉성한 서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들을 획득하려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런 포트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로그인 정보 같은 거 정보들을 뭔가 밖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패킷들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크리미널 IP 확장 프로그램들 꼭 설치를 해보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렸습니다. 기존 영상에서요. 왜 그러냐면 크리미널 IP가 지금은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위험한 사이트로 접근한다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요 기능 추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좀 의심이 된다. 지금은 피싱 확률이 확 올라갔죠. 이전에 캡처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확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사이트, 피싱 사이트는 악성 코드로 사용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크리미널 IP 쪽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에 이제 접근했다가 바로 차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정 정보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좀 보호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